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3부 설교하실 양명수 목사님은 하와이 한빛교회 울론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신학교도 많이 운영하시면서 신학자입니다. 많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오늘 왜 예수 믿는데 구원을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건강한 올로 보니까 반갑습니다. 이 시대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 다락방 전도원에 들어와서 특별히 성령 충만, 뭐 말씀 충만한 정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은 거 믿습니까? 아멘. 진짜 믿을 자, 너무너무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부럽습니다. 정말 한국이 세계 살릴 마지막 주자인데 그 중에서도 중심에 있는 여러분들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일반 교회를 다녀보니까 세상에 목사님들이 복음을 몰라요. 앉아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니까 홍해를 건너는데 죄를 지니까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광야에서 죽었다. 그 사람들 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바다와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고 반석은 예수님인데 반석이 난 물을 마셨으니 구원 다 받은 건데 죽었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아니지. 그럼 누가 예수 믿습니까? 오늘 구원받다가 내일 또 못 받으면 그게 아닌데 그러고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는데 앉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이게 참 신기합니다. 굉장히 쉬운데 왜 그 많은 목사님들이 모르고 설교를 안 하나.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요. 한 7, 80% 모른다니까. 미국, 한국이 예수 제일 잘 믿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저한테 야, 저 마켓 가서 띠두리고 전도진 노래 사람 제일 그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인데 그분들 믿음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래서 제가 가면 이제 사람들이 전도진 놀아주면 안 받는다 막 스트레스 받는데 내가 막 오래가 전도진 달라 막 띠가 좋아 뚝 준다고.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그럼요. 그런데 실수로 막 큰 죄를 지었어. 이걸 회개해야지 했는데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죽을 뿐이다. 그러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렇게 딱 물으면 한 10% 정직한 사람들은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래요. 한 20% 정도는 지옥 간다고 그래요. 한 70% 정도가 그래도 구원 받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야고보서 2장 10절 보니까 성경에 하라 하지 말아가 613가지 있는데 248개 하라, 365개 하지 말라, 매일 하지 말라는 게 하나씩 있어. 그런데 그걸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은 613가지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도 됐는데 예수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하고 248개. 하지 말라는 거 전부 다 하고 그래도 구원받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렇게 편리한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딱 물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곧마 기가 팍 쳐가지고 그래도 구원받으려고 그래. 당신 목사님 설교 듣고 막연히 구원받는 하지 말고 그래도 구원받는 분 증거가 있느냐고. 방언한다고? 귀신이 먼저 들을 수 있는가? 증거 될 수 없어. 암병 나왔다고? 그것도 증거 될 수 없어. 이러면서 이제 제가 나는요 은퇴한 목사인데 어제나 오늘이나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다. 나도 모르는 죄도 많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왠지 아세요? 무슨 증거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제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한테는 이것이니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내게 이걸 쓴 것은 내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야. 얻었고. 아멘. 심판에 이르지 우리 심판에 안 갑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옮겼느니라. 이거 100번 읽어도 그걸 모르고 놓치고 아 이제 뭐 그래도 된대요 이러면 그러면은 옆에 있는 여자가 야 뭐하니 빨리 받아 적으라 완전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런데요 뭐 왜 믿기만 하면 구만이냐면은 그 키가 오늘 이건 성경 말씀 보면은 헬라 말에 피스티스라는 말은 믿는 것도 피스티스 영접도 피스티스거든. 그러니까 영접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째 아담은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자기 혼자 살고 말았어. living being, living soul, 생명체가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life giving spirit 되었다. 아멘. 그 살려주는 영이 들어와서 내가 영접하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 떠나서 주변을 잠자는 내 영혼을 살리시고 영원토록 안 떠나시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내가 또는 아버지께 구하게 해서 그가 다른 보살을 이렇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계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물을 좀 마시면, 아, 여기. 제가 피곤한지 흥분한지 입이 다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죽을 수 없는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죄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럼 죄 지어도 괜찮냐? 그게 아니. 예수님 나의 미래 죄까지 다 덤터기 쓰고 점도 흠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법에 의해서 랜섬 다이 대속제도에 의해서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이가 태어났는데 이게 농사 지어야 되겠는데 첫 새끼는 무조건 잡아서 하늘 바치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가지고 꼭 죽이게 됩니까? 아니야. 하늘나라 법에 의해서 저 덜에 가서 양새끼 대신 한 마리 죽이고 농사 지도 된다. 요게 대속제되거든요. 그래서 4차원은 신의 세계, 시간과 공간이 없는 신의 세계에서는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미래에 태어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제까지 다 덤벼드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믿는 순간에 그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의 세계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영접이고 그, 이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는단 말이 다섯 군데 나와 있어요. 영접하거나, 믿거나,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거나, 또, 17장 3절의 요한복음, 참 하나님과 그가 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다른 것 같은데 다 같은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 속에 계시면서 도와주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유대인 예수가 내 대신 죽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데 도와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왜? 영접됐으니까. 아멘.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 알게 주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도와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보면 다섯 개 틀린 것 같은데 다 같은 소리라. 무슨 소리요? 예수님이 영접됐다. 살려주는 영이 살려주시고 절대 안 떠나시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예배 보고 나오는 사람한테 당신 그 구원을 하기 오늘 예배당에 가서 찬송가 불렀죠. 찬송가는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구원받는 은혜가 고마워서 작사 작곡을 했는데 내일 또 제주가 지옥까지 모르는 사람이 찬송가 입에 나옵니까? 찬송가 그래서 나 교회 구원받으러 갑니까? 구원받으러 왔어요? 아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활 예배 주일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아침에 눈만 뜨면 감사. 예배가 뭐냐면은 감사합니다. 찬양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창조 목적이 이사야 43장 9절 나의 영광을 위해서 21절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이게 인간을 창조했다. 한마디로 예배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목적인데 생활 예배도 성공해야 되지만은 주일날 일손을 멈추고 나와서 주님한테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버드 대학교에 나온 그
방만상이라는 브랜드 학자가 있는데 아주 세계적인 브랜드 학자, 책도 많이 썼어요. 이 사람이 내 신학교 할 때 특강 와서 하는데 내가 모든 동물의 골을 다 연구해봤는데 모든 동물이 없는 두 골이 인간에게만 있다 그야. 좌측골과 우측골인데 요거는 기계 계산 생본하는 거고 요거는 예술 종교하는 거야. 요것 때문에 우리가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조각하고 이러는데 요게 하나님 아는 안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교제하기 위해서 안테나를 꽂아놨는데 안테나가 우측골이다 맞거든요. 개나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눈을 쳐다보세요. 절대 하나님 모릅니다. 골이 없기 때문에 100년을 갖게 해도 하나님 모른다니까요. 인간은 우측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어. 심판대 가서 너 왜 예수 안 믿었냐 지옥 가라 하니까 나 몰랐어요. 알았으면 믿었죠. No excuse. 로마서 1장 20절에 그가 만든 모든 만물의 그의 능력하신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한다. No excuse 영어로. 그 하늘나라 법정 가서 하나님 계신 거 몰랐어요 말 못한다니까요. 아멘. 아멘. 다 알아. 인간 다 알면서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모른 척을 자꾸 안 모른 척하면 나나나 늘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born again real Christian인지 아닌지를 아는 잣대를 두 개 줬어. 목사든 평신도든 요 잣대 되면 딱 드러나 버려요. 첫째는 뭔가 하면 이웃 섬김이 몸에 배어 있느냐. 지금까지는 내가 내 주인이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았는데 예수가 영입되면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야. 내 삶을 다 인도하신다니까요. 내가 걱정할 거 없어.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뭘 하고 싶은데 나는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네가 필요한 건 하나도 필요 없어. 네가 정말 내한테 감사하고 싶으면 너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지금 소잔다는 그게 너희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속에는 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너무 고마워서 도움이 필요하면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몸에 배 있어. 그냥 도와주는 거야. 개인 관계에서 항상 시간, 물질, 돈을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교회 나가면서 깍지가 지나면 안 돼요. 항상 손해보면 되게 넘쳐난다니까. 요번에 제가 여기 나오는데 나의 하나님은요 3,000분을 하늘에서 뚝 떨어져 버렸어. 3,000분이 내가 요번에 끝나고 나 전국 돌 텐데 딱 3,000분 필요한데 3,000분이 딱 떨어진다니까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됐냐면 차를 이 파킹 나오다가 이 벽을 이렇게 받았는데 뒷문하고 콜 앞에 좀 다쳤어. 1,000불에 고쳤는데 보험회사 가니까 5,500불이나 왜? 문을 바꿔야 되고 콜 앞에 바꿔야 되니까 바꿀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5,000불 나 부르니까 그동안에 잔잔한 거 다 고치고 2,300불 딱 하고 나 주문에 2,700불이 딱 떨어졌어. 오기 4일 전에 딱 내 손에 2,700불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우리 딸애가 피아노 살 일이 있으면 갑자기 피아노 살 일 돈이 생겨. 우리 아들한테 자동차 살 일이 있으면 갑자기 그 돈이 또 생겨. 내가 성지순례 갈 일이 있으면 갑자기 그 돈이 생겨. 이런 식으로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아멘. 아멘. 늘 동행하는데 늘 내 삶을 예수님 대신 살아주시는데 내가 왜 걱정해. 나는 그냥 이웃을 섬기는 게 몸에 배어진다니까요. 아멘. 아멘. 예, 뭐 그래, 그걸 우리 정목사님 보면은 뭐 그냥 얼마나 잘생깁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다 성경을 섬기고 그래서 이웃 섬김이 몸에 배어있느냐. 두 번째는 참평강, 참자유, 참기쁨, 참감사가 있는 삶을 사느냐.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은 소리인데요. 참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 그 소리야. 참자유라는 것은 요셉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도 자기들은 참자유자야. 모든 불신 밖에서도 사탄의 노예 종이잖아요. 그런 참자유, 참평, 그 다음에 참감사, 참기쁨. 샘솟는 기쁨이 내 속에 나오기 때문에 염려, 근심이 머물릴 수 없어요. 교회 나가서 예배 믿는다, 특별히 다른 방, 여기는 그래도 없겠지만은 교회 나가면서 그냥 늘 주인이 안 바뀌어. 내 새끼 늘 이러고 나가고 툭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툭하면 쌈다까지 싸면 하려고
이건 전혀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들어와서 영접돼서 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웃생이 몸에 있고 평강, 자유, 기쁨,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기 여러분들 다 이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래 왔겠지만, 그래서 이제 왜 예수를 이제 오늘 첫째 포인트가 믿는데 구원받냐면은 죽을 수 없는 영생이 내 속에 들어왔다. 사실적으로 살아버렸단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리얼리티 영으로 사실적으로 죽을 수 없는 내 생명이 아니야. 예수 생명, 영생이 돌아붙다니까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죄 예수님 다 해결해 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거 아니지만 조금 지어도 실수를 지어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는 건 내가 해결해. 내가 모르는 죄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모르는 죄는 난 몰라. 근데 너 그때 난 모르는데 내가 얼마나 화난지 알아 그때? 이런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기도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 약 먹어서 저 죄 용서해 줍시다. 내가 저것 때문에 십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 너는 그런 기도할 자격이 있어. 네가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대신 돼요 아버지한테. 그럼 아버지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고 나는 나를 위해서 너희 죄를 도말한다. 계시록을 지운 데 뺀띠를 지운다. 너 죄를 지우는 자니 내가 너를 영원토록 기억하지 않겠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쪽팔린다 봐. 내 아들인데 네가 죄를 지면 안 되지. 아버지하고 아들이 둘 다 싹 지워버려도 사탄은 아무 말도 못해. 왜?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내 대신에. 아멘.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은 법정 용어인데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법을 따져놓고 피워놓고 니하고 니하고 제가 있는 거 한번 가보자. 갔어. 가니까 우리나라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아마 613가지 하라 하지 말아 가운데 한 500가지는 죄를 졌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 깨알 같네 찬양을 쫙 제목이 깨알 같네 이렇게 말할 텐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그 의식이 죄는 붉은 글로 쓰다 보니까 제목을 양명수 밑에 보니까 그냥 빨간 걸로 쫙 하나만 있으면 지옥 끌 가는데 지옥 끌 가려고 사탄이 한 500개 써놨네. 주홍 같고 진홍 같은 거요. 붉은 걸로 써놨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에 이 다 증가되었으니까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다. 아멘. 법적으로 깨끗한 거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법정에 가본데 깨끗해. 오늘 제안을 지금 금방 사탄에 서자마자 예수님 제압버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버렸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영접기도를 잘 하시는데 영접기도를 할 때 너무 중요한 빠져서 만든 이걸 이제 딱 가지고 이게 뭔가 우리 다섯 손가락 가지고 이제 다 맛있겠지만은. 요거면 이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Dear Lord Jesus. 1950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 처음으로 영접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그전에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 초창기에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몰라. 네가 누구야? 나 너 몰라. 그 기도 안 들으세요. 영접 기도는 처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상달되는 겁니다. Dear Lord Jesus, 사랑의 주 예수님. 이것도 마지막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다 하나 이제. 이거 나머지 세 개가 중요한데 영어로는 너무 쉬워요. I know that I'm a sinner.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I believe that you died for my sin. 나는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죽은 걸 믿습니다. I know, I believe. 세 번째는 I receive, 근데 그 receive 전에 repent라는 단어 하나 넣는 게 더 좋아요. I repent my sin. 난 내 죄를 회개하고 I receive you as my Lord, as my Savior. 나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세 단어는 뭐라고요? I know, I believe, I receive. 요걸 알고 있으면은 딱 부러지게 뭐야 영접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금방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
영접을 했는데 영접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정신 이상한 사람들은 우리가 저 누구야 김 목사님이 열 번 만에 정신 이상한 자 영접교회 했는데 눈을 보니까 영접된 같이 않아. 얘가 좀 이제 영적 문제 있으니까 열 번 만에 보니 눈이 똑바로 이 눈을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이 사람이 영접된지 안 된지 아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영접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참 건강 요구 했죠. 그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처음에는 사실적으로 살아버렸고 두 번째는 법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삶이 무질서잖아요. 무질서. 그 아직까지 예수 영접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질서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질서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성령에 들어온 사람은 질서의 삶이 질서가 있어. 교회 나가는데 그 다른 많은 교회 사람들이요 평신도 때보다도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더 무질서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귀신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가 제대로 영접이 안 돼 있어요. 교회는 복음이 선포 안 되는데 강단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보다 더 못해.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무질서한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 공의, 질서인데 이 두 번째 공의 하나님 때문에 법적으로 이 하늘 의인으로 재판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데 아까 제가 이사야 그 말씀한 같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의로운 사람으로 의화되는 것이 아니고 성화된다. Sanctification 이건 뭐냐면은 한몸에 갑자기 아까 제가 그 막 이 몸에 뵀냐 갑자기 난 몸에 안 뵈겠죠. Sanctification 오늘도 이렇게 잘 살려고 그랬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면서 계속 그래프를 그리면 차차차차 좋아져.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완전한 성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육신이 죽을 때 내 영혼이 그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지 육체 속에 있을 때는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다 맞. 그러나 다르죠. 완전히 다르지. 그런데 의화 안 되고 성화되고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칭의. 하늘나라 재판정에서 어렵다고 재판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모든 죄가 다 전가됐기 때문에 이거 새카만데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양목수 대신에 이 모든 죄를 덤터지고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법이 허용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이 부렸단 말이에요. 너 죄가 다 증가돼 하나도 없네? 내가 너를 의인으로 재판하노라. 영어로 justification, justify, 칭의.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지 여러분의 삶이 의로워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멘? 이걸 모르니까 교회 나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무슨 찬송가 입에서 나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같은 거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인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혼으로 안 떠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송이 절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찬송하는 건 뭐 때문에 찬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통로가 되어서 생명을 살 줄 믿습니다. 통로 되려면 깨끗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제가 이제 이거 보면은 이 지구상에 성경은 전부 다 우리가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부 종족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로 인해서 세계 모든 종족이 복을 받는다. 민족이 예수님 보라 하셔가지고 그러므로 가서 모든 종족으로 제자 삼으라. 아멘. 2만 4천 종족이 이 지구상에 있는데 1989년에 제2차 스위스 로잔회를 만나서 할 때 랄프 윈트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학 박사가 그동안 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 지구상에 2만 4천 종족이 있는데 앞으로 10년 있으면 예수님 전달 재림할 수도 모르는데 모든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이미 선교사 가 있는 데는 경쟁주로 보내고 미전도 종족이 버려놓고 있으니까 만 삼천 종족의 복음에 들어가고 만 천 종족이 아직 미전 남아있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니다. 우리 선교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래가지고 2001년에 8,500, 2004년에 6,000,
2006년에 3,500, 2010년 남아공 제3차 로잔 회의 때 1,500 민족이 미전도적 남은 거예요. 2018년에 500 민족이 남았다니까요. 지금 한 300밖에 안 남았어. 2만 4천 종족 가운데 300 정도밖에 믿어 안 남았어요. 예수님 올 때가 다 됐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돼서 온 땅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는데 이 말씀할 때가 예수님 나이 30세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도를요. AD 540년에 유스타니스 황제가 야 그 예수님 태어난 날짜를 계산 한번 해봐라. 6년이 틀려버렸어요. 요즘 보니까. 그러니까 언제 2년 후에 오실지도 몰라. 300명만 남았으니까. 그래 지금 정말 우리 말세 살기 때문에 지금 푸틴이 전쟁이 3차 전쟁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열일 제쳐놓고 선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남은 때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2030 이전에 너무 이건 너무 확실한 성경이 그래. 모든 민족의 증거들에서 온 땅에 전파되려니 그제 끝이 온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고 보시고 열심히 성교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가면 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예수님 재림하면요. 주와 여러분 몸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려요. 어느 정도 바뀌느냐. 그 단어가 홀련이 변화되는데 단어가 군뱅이가 나방이 되는 단어를 써놨어요. 참 하나님은 군뱅이가 나방 우리 그냥 예사를 봤는데 그만큼 확 바뀐다. 올챙이가 개구리 되듯이 말이에요. 확 바뀌는 거예요. 우리 몸이 갑자기 이래가지고 벽을 뚫고 못 나가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어떻게 바뀌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가면은 예수님의 거룩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이중부를 다루는 마가다락방에 싹 나타났으니까 이 벽을 뚫고 나가거든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추워서 얼어 죽지 올라갔다고 우리가 확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바뀌겠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가면은 공중에 끌어올려 그래 끌어올려 단어를 독수리가 병아리 차는 단어를 써놨어. 독수리가 병아리를 얼마나 빨리 차고 갑니까? 천사들이 팍팍팍팍팍 여러분들 있는 현장에서 다 끌고 가본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예요 지금. 얼마나 성경이 오묘하게 잘 되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예수생이 있으니까 언제 오셨든지 염려할 거 없잖아요. 아유 아직 준비 안 돼. 준비 다 됐어요 여러분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이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한민족이 제가 쓰는 책이요 쿨 컨트리 코리아. 나라 앞에다 쿨을 붙이 COL을 붙이면은 문화를 선도하고 유행을 선도하고 가장 멋있고 잘 사는 나라가 쿨 컨트리인데 1900년에 불러서 1980년에 영국이 지금은 전 세계 쿨 컨트리 코리아입니다. 전부 한국 가고 싶어서 난리예요. 한국 1등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멋있는 나라고 너무 IQ도 세계 1등이지 막 인천공항 16년간 세계 1등 서울 지하철 13년간 세계 1등 하여튼 전부 1등 배도 세계 제일 잘 만들고 막 인물도 제일 잘 났고 지금 BTS 중에 그 누구 애 하나가 세계에서 제일 민남이라 그러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합니다. 왜 그렇게 해놨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지는 이 복음 전하라고. 어디 가도 환영, 대환영, 대환영. 남미,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가봐요. 한국 사람들 막 서로 사귀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한다니까. 여러분 속에는 예수 생명 전하라고.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에 태어나서 이 복음 가진 여러분들 정말 상급이 어마어마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가면은. 그런 그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세 가지 큰 사역 알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3대 사역은 뭐냐? 제사장으로 죄 문제, 왕으로서 사탄 문제,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3대 사역이야. 에덴 동산을 지나치고 쫓겨났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살게 됐잖아요 인간들이. 그럼 이거를 육신적인 보이는 이 죄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뭐 하신지 아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에 똑같은 말을 두 번 써놨어. 예수께서 온 유대와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자와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니. 이게 딱 두 번 반복된다니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물이 마시냐면 사탄이 말을 못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고치시니라니까 이게 3대 사역인데 정말 나는 석가모니는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막 최고 학부를 나왔지만은 인간의 생로병사 문제를 얘기해서 나는 왕자도 안 하고 40년간 몸부림쳤지만은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답을 못 주고 사탄 이래가 또 공중군 왕이 사탄인데 네가 뭐 인간의 답을 주겠다고? 그릇된 답을 두고 없는 윤회 없는 해탈하라가 인류의 반을 망쳐버렸어요. 너무 위대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나 모든 답을 다 주실 것이죠. 3년 만에. 근데 그게 이거 이건데. 그래서 영어로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입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래 가지고요. AD 325년 니케아 회에서 법을 만들기를 어떤 교회든지 교회 건물을 지을 때는 교회 건물 짓지 말고 병원도 따라 짓도록 법을 만들었어. 이래 가지고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 병고치기 위해서 병원, 또 이제 교회, 천국 복음 지원에서 교회 이걸 짓는데 학교 교회 병원 학교 교회 이걸 기독교 가는 곳곳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학교 교회 병원. 한국도 마찬가지, 피르찬도 마찬가지, 전부 다 그래. 전 세계 지금도 기독교 안 다니는 데 가면 딱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 무슨 현상? 가난하고 무식해서 우상 숭배하고 병천지야. 30살밖에 못 살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병원을 통해서 그 많은 전염병을 다 정복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그 학교를 통해서 과학이 발달해서 휴대폰, 전기, 비행기, 자동차 전부 우리 손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예수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3대 사역이 없으면 이거 없어요. 집도 우리가 사는 거는 적당히 지으면 되는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거기 짓다 보니 건축이 발달되고 이런 식. 그래가지고 학교, 교회, 병원 이게 나는 이거야. 자, 선지자는 이제 그 학교야. 그 다음에 문둥병 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사장 할 때 보이라. 죄 때문에 병이 왔으니까 제사장이 병 당담했어. 근데 왕하고 교회하고가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딱 맞는 거야. 예수님이 왕직으로 교회를 짓다는 게. 왜냐? 지역지역마다 뱀같이 또아리 털고 다 장하고 있어요. 지역지역마다 귀신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빛 대신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들어가면은 다 도망가.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들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 때문에. 영적인 것과 육에 보이는 3대 사역, 피칭, 프리지, 힐링.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야, 초등학교도 안 나온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모든 답을 다 주고 가셨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불교에 대해서 내가 한 시간 강의할 텐데. 하여튼, 석가모니는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답을 못 주고 그랬고, 석가모니가 뭐랬는지 알아요? 아미타 부처가 국어사전 오늘 가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면 석가모니 실제 인물이 아니고 아미타 부처는 석가모니 설법과 안 되는 인물인데 시탈타 왕국이잖아요. 앞으로 서방정토 유대를 말해요. 서방정토에 아미타라는 부처가 태어날 텐데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예수 믿을 걸 알고 공자님도 논어에 후생가외 지레 자지금만 후에 오실 그 이 사람이 그 구세주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은근히 구세주 오기를 기다리거든. 그러니까 후에 오실 그분을 두려워할지니 그분은 금세 우리같이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부정모혈로 엄마 아버지가 잠자서 그렇게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논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자님도 구세주가 동정녀를 말을 안 했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태어나지 않겠다 이야기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몰라 그렇지 공자님이나 석가님 하면 다
예수입니다. 여러분은 다 잘 아는 라마가경 38장 8절에 하시야수를 언제든지 예수 오면은 오도 내가 깨달은 진리는 무유지 등야 기름 묻는 등과 같다. 김행말 천주의 그 이름이 하나님이니까 여 이 귀인 너희들은 그 길을 돌아가라. 2250년 전에 중계 성견 선임이 쓴 라마경 38장 8절에 구려 화음사고 다 있는 거예요. 그게 팔만 대장경에.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누가 감히 아무도 종교를 만든 적이 없어. 제 후 2세들이 석가모니 죽고 나는데 꼭 살아 계신 것 같거든. 2세들이 종교를 만드는 거죠. 석가모니는 그 당시에 보니까 시크교, 브라만교, 힌두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는 거 보고 나니까 그 종교를 믿고 복받는 게 아니라 가만 보니까 그 신의 속박 속에 들어가 버리지 절대 복받는 거 못 받기 때문에 석가모니 뭐 결론이면 어떤 신도 없으니까 어떤 신도 믿지 말고 어떤 종교도 믿지 마, 갖지 마라. 너 스스로 선행 고행 수행하면 네가 부처가 된다. 이게 석가모니 결론이잖아요. 석가모니 그러니까 종교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건 한참이야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만이 답이고 하나님이시고 인류를 히스토리 예수님의 2000년 역사가 예수님 스토리거든요. 이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자자하잖아요. 1500년 100년 동안은 스페인이, 1600년 100년 동안은 네덜란드가. 왜냐? 그 인플레 조정하려고 유대인을 다 추방해버리니까 돈이 다 네덜란드가 벌써. 그래가지고 1643년에 하멜이 우리나라 온 것도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네덜란드가. 1900년에 또 영국과 프랑스가. 900년에는 또 19세기는 또 영국과 독일이, 20세기는 미국, 21세기는 미국과 한국이 세계의 조달지 있습니다. 반도의 반토막이 슈퍼네이션 미국하고 같이 3만 명이 넘는, 지금 한 3만 3천 5천 그러는데 성례서를 내보냈다. 이거 눈치를 채야 돼. 이게 뭐냐.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군이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민족 아닙니다. 네가 다한 집 봐보고 저 해 뜨는 동쪽 땅 끝에 모퉁이 반도에 가 있어. 내가 나중에 부를 거다고 이사야 43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식에서 이 다한이 와서 당군 왕금이 되고 사람들이 막 이거 목사들 몇 명 이야기하면 막 또 보호학자들이 막 때리면 쑥 다가버리는데 절대 안 다가요. 굉장한 증거가 많으니까 우리 다한이. 근데 그때 당군은요 제트 단자 흙으로 다한 사람들 임금 군자 제사장 왕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몽고가 쳐들어온 한 다음에 중 1년이가 삼국유사 서면서 삼국유사에 그 제트 단자를 박달나무 단자로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아무 관계 없는 줄 아는데 제사장 왕금 이런 거예요. 그 광화문 만해산에 있는 그 참성단은 제3세 당군이 만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민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세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가 숨겨 나섰는데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주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교 전도 아닌 걸 할 거 없어요. 그래 이제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 그 육신적인 3대 사역 그걸 기억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시면서 얼마나 세밀히 간섭하시는지 제가 이제 그 마지막에 하나만 간증만 하면 예수님을 지금요 이 사탄이 그 중동에 막 그냥 그 가면 세워가지고 막 기독교인들 죽이고 보니까 모든 대형교회하고 선교단체가 다 중동 처수해버렸어. 선교사들을 체바라는 목사가 1400명을 보내놨는데 이 사람들 안 돌아옵니다. 너 요 아니야 나는 순교당한 건 그래 믿음 없어. 안 돌아오고 있다니까 1400명이 한국 사람만 지금 중동 가 있는 거예요. 강력한 진이 예루살렘에서 5,000km 했다가 30km 좀 줄어졌는데 세계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제일 선도 성교 빠른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란이 19.7%가 예수 믿습니다. 누가 전도했냐? 예수님이 다 전도해버려요. 선교사 다 나가버리니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고 동네 한 마을 다 전도해버려요. 그래서 선교사한테 이란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 많이 봤어요? 뭐 많이 봤는데
아니 예수도 몸만 해보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나는 만 해봤는데 이런다니까요. 두 번째가 이집트입니다. 16.7%. 세 번째가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우리가 겁나서 안 간 나라가 예수님 너랑 내가 다 할 거야. 예수님 다 전제해버렸어. 그 얼마나 급한 명락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근데 그 1,400명 보내놨는데 한 사람이 죽었어. 2019년에. 터키에서 전도를 했는데 젊은이한테. 이놈이 칼 가지고 여섯 군데 찔러 죽여버리네. 근데 그 남, 와이프가 유복자인데 안 가는 거야, 한국에. 갈 줄 아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남편 죽어도 안 가네? 다 교회 다 나와. 그 동네 갑자기 붕대뿐 거예요. 그, 야, 그 피해, 그 순교자의 피가.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세계 선교 중심 있는 거 눈치에 채야지. 어떻게 반도의 반토막이 미국하고 같이 세계, 미국은요, 옛날에 12만 세계 선교사 가운데 6만 3천 명을 보냈어요, 미국에서. 반 이상. 그러다가 1950년부터 쫙 줄여가지고 지금 3만 얼마밖에 안 돼. 우리는 이, 저, 2020년까지 4만 명 보낼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경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지금 늦게 3만 원 됐지만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누가 그만큼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선교 전도 하려고 하면 필요한 돈 다 주십니다. 아멘. 다 주시고, 이웃 섬기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가서 소리 안 해도,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은데, 네가 나가는 교회 내가 나가면 안 되겠니? 너 믿는 하나님 나 믿으면 안 되겠니?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기쁘게 살고, 전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제가 이런 말씀 안 해도 너무 신앙생활 잘하겠는데 와서, 어떻게 보면 자수할지 모르지만은,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내 찬송 가운데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민의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 오신다. 제가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그 시를, 내가 성경수리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만났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밤을 갈라바의 차돌 감옥 지하실에서 구멍 뚫어가지고 천장에 돌을, 줄을, 밧줄을 내려가 예수 묶고 묶어가지고 평당치고 벽에 기대앉아가지고 밤 한 11시부터 아침 한 5시까지 그래 지냈단 말이에요. 그리 딱 가보니까 땀이 나가지고 뒤에 벽에 기대앉아 표도 엉겨나요. 보는 순간에 그냥 아니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외롭고 괴로운 이 밤에 대해서 왜 열두 제자들 아무도 기록한 사람이 없냐 이렇게 딱 하는데 예수님이 네가 나 이 외로운 밤을 세상에 알려다오.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머리가 막 섣부렸어요. 산지은 사이도 머리가 막 섰어. 그런데 나는 시를 쓰기나 이 문학가가 아닌데요. 그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시를 썼는데 순례자의 고백. 그다음부터 막 22개의 이제 시와 수필을 써가 제가 막 책에 내고 있는데 하나님 시를 쓰게 하셨어. 순례자의 고백인데 처음에는 1절은 나는 들었습니다. 2절은 나는 보았습니다. 3절은 나는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이 죄니 들었습니다. 갈릴리의 그 외침과 골고다의 흐느낌을 세상을 위해 모두 주시고 모두 용서했기만 고향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아 네가 나를 버리느냐 통과하시는 주님의 음성 엘리엘리 남아 사막들이 이제는 주님 이제 이제니 보았습니다. 가야바의 차돌감옥 홀로 지진 그 마음을 손발이 묶여서니 흐르는 눈물 손발이 묶여서니 닦을 수도 없는데 베드로의 이 예수님이 소크라테스 제자들은 땅굴 파고 들어와서 나가자 그랬는데 소크라테스가 나는 국법은 악법이라도 국법인데 국법을 어기면까지 살고 싶지 않다. 나가라. 그 대신 옆집에 닭 한 마리 빚진 걸 갚아달라. 이게 소크라테스 유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생각 안 나겠어요? 요한이 막 베드로에 막 쳐들 것 같아. 요한아 널 뭐 베드로아 널 뭘 하냐? 요한아 널 어디 있느냐? 아버지여 이 선잔을 피할 길은 없습니까? 이게 2절이에요. 3절이 주님 이제니 알았습니다. 내가 가야 할 주님의 길, 십자가의 그 길을 다가오는 험한 세상도 눈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전하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렇게 했는데 돌아와서 여러 주쯤 지났는데요. 밤 1시에 잠자는데 예수님 나타났어요. 누가선시에는 부활한 생명이 빠졌어. 깜짝 놀라가지고 볼게 보니까 나는 십자가 예수님 이야기하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기쁨으로 전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를 바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길 대신 예수님 내 삶을 영광 흘러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냥 기도고 방송에 가서 비디오를 만들고 CD를, DVD를 만들고 책에 쓰고 한국에 다 뿌리게 해가지고 한국의 목사님들이 성경수를 갈 때 내 비디오를 법률 와서 보고 난 다음에 시험 칠 텐데 2시간 전 성경수를 했거든요. 그게 내 노래도 나오는데 몇 점 이하 되면 안 들고 간다니까. 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결국 보니까 세상에 내 같은 게 그 고독한 밤을 세상에 알리게 됐더라니까요. 기가 막히게 성경하니까. 내가 이제 그 DVD를 정목사님 드려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그 한번 보고 난 다음에 2시간짜리 성경순례입니다. 이제 성경순례 가기 전에 공부해서 성경순례 가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래 하시길 바라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두가 예수님의 전도 제자가 되고 전 세계 나는 선교사가 되고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는 이웃 섬기는 몸에 배게 되고 참 평강, 참 감사, 참 기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에서 능력 증감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전도자들이 이 예원교회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시고 예원교회와 우리 성도들 개인 삶과 가문과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멘.